아, 공기 좋아. 김태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근데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신가 봐요. 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뼈대 있는 이제 가문의 또 이분은 누굴까?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청년 후계농 선발자 허세용입니다. 아. 어, 잠시만요. 후계농 선발자면 뭔가 선발 대회를 열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어떻게 선발이 되신 거예요? 뭐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40세 미만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예.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또 돼가지고 고령에 이렇게 귀농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청년 귀농인. 아니 그러면 이 귀농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 계셨어요? 저는 대구에서 계속 쭉 살다가 네. 네, 귀농을 결심하고 근처 지역들을 이렇게 모색하다가 고령을 딱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대구 주위에 근교에 다양한 경북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왜 고령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도 한 몇 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운이 좋게 또 운수 쪽이 제가 또 인연이 맞았는지 이쪽에 또 공기도 좋고 뭐 이렇게 햇볕이랑 뭐 일조량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 이쪽을 딱 선정하게 됐어요. 지금 딱 그야말로 뒤에만 봐도 아 뭔가 이제 시작이 돼요. 네. 너무 시작. 너무 뭔가 이제 시작할 느낌도 들고. 네. 부지가 꽤 넓은 것 같아요. 몇 평 정도 돼요? 1200평 정도 돼요. 아. 네. 근데 1200평이 어떤 농사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특수작물로 그 레드향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 레드향. 네. 요즘에 또 고령에서도 네,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라봉이나. 네, 네. 예. 그래서 레드향이랑 부품목으로 키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 어떡해. 맛있겠다. 아, 갑자기 키위 맛이 생각이 나고. 아, 키위랑 레드향 맛이 갑자기 생각이 네네. 났어요. 고령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니까 네. 저희도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뽑으면 되니까. 어? 역시 역시 다르다. 하나는 저는 왼쪽을 선택합니다. 아, 왼쪽? 네. 도시 상호 간의 문화 교류로 제휴를 하고 친선 우호 관계를 맺는 도시를 자매 결연 도시라고 하지요. 그럼 고령과 자매 결연하고 있는 도시의 국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아프가니스탄, 4번 한국, 5번 이탈리아. 자매 결연하고 있는 도시의 국가가 아닌 것. 한국은 여기 한국 아닌가요? 예예 예, 한국이죠. 자매결은 도시가 있는 국가 고령이, 도시 어, 한국이랑도 어딘가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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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아프가니스탄. 왜 아프가니스탄을 선택을 하셨어요? 느낌상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 3번입니다 야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다. 네. 아프다. 뭐 아팠습니다. 아프다. 틀리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젊음과 이제 힘이 있어요. 네. 우리 소연 씨 어떤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실까요? 네. 뭔가 좀 큰 힘을 네. 맞아 젊음은 갖고 네. 계시니까 힘으로 네. 어머 나 어떻게 제가 힘이 왜요? 없어요. 이거 되게 무겁네요. 잠시만요. 아 무거워요? 네 들어보세요. 아니요. 엄청 무겁죠? 오 이제 무겁네요. 네 한번 보시면 아니 어떤 선물일까? 어떤 그럼 궁금하다. 궁금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와 야 올해 소원은 뭐예요? 2023년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뼈대 있잖아요. 네. 뼈대를 잘 가꾸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있지만 뼈대만 네, 이제 근육까지 있으니까 올해 소원을 아령으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뼈대를 잘 가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고령에 또 많은 지원도 있으니까 네. 정말로 이렇게 번창하실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우리 2024년에 방문했을 땐 레드향 까먹으면서 네. 네.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힘찬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